주민과 지역에 함께 살기를 알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모으다가 또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른들을 위한 행사는 많은데 청소년에 대한 행사가 없다. 그래서 그들한테 우리가 좀 손을 내미는 방법을 택해보자 해가지고. 핸드폰으로 아리랑 시내센터 찾아보니까 이거 이벤트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이벤트를 통해 핸드폰을 통해서 이 이벤트를 알게 됐고 또 이 영화가 안 그래도 정말 재밌어가지고 정말 재밌었고요. 또 이 이벤트 공짜로 하는 거라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아이들이 저희도 중학교 애들이 집에서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 일단 이런 행사 있다고 하니까 집에도 나오게 되고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서 잘 보기도 하고 일단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. 한 달에 한 번 매주 토요일 날은 어디 가면 영화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청소년들한테 뭐 바뀔 수 있는 것과 함께 이 친구들이 뭐 영화를 보고 나서 사실 학생들이 되게 힘들잖아요. 끝나고 나서 뭐 친구들끼리 뭐 놀러서 갈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마음껏 놀 수 있는 모습이 저희의 좀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